안녕하세요, 달빛입니다. 보야의 MM1 제품과 모보의 VXR 제품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음향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소리만 가볍게 한번 비교해 보고 싶었어요. 이 두 제품이 사실 구입하기 전에 상당히 흡사해 가지고 과연 같은 제품일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소리도 과연 같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패키지부터 한번 보면은 일단 이미지는 그냥 똑같아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보야 제품부터 제품 패키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게요. 요거는 스마트폰을 연결하는 케이블이고, 요거는 카메라를 연결하는 케이블이에요. 그리고 파우치도 있는데 어디 갔는지 못 찾겠어요. 자, 파우치 빼고는 모든 구성품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뭐 합체를 하면은 간단해요. 바람소리가 많은 곳에서 사용을 하면 되는 데드캣. 스마트폰에 연결을 하고 다니면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죠? 모보 제품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건 아직 뜯기 전 미개봉 상태입니다. 설명서가 있고요. 마이크하고 데드캣, 거치하는 거, 케이블도 두 가지 종류가 이렇게 있어요. 아까하고 마찬가지죠. 파우치. 자, 이거 마찬가지로 이 꼬불꼬불한 거는 카메라에 연결을 하면 되는 거고요. 스마트폰에 연결을 하려면은 이거를 연결을 하면 됩니다. 거의 비슷하죠. 야, 이건 뭐 그냥 똑같습니다. 그냥.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소리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얘네는 일단은 지금 뭐 바람소리가 안 들리니까 얘네는 빼고 갤럭시 S10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 스마트폰에 녹음된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지금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지금 촬영 중이고요.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중에 기본 성능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야 마이크를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지금은 보야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위치에서 같은 목소리 크기로 과연 소리가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자, 이번에는 모보 마이크로 녹화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번에는 소리가 보야하고 많은 차이가 있을지, 기본 카메라하고 큰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는 잘 모르겠죠. 한번 이어서 쭉 들어볼게요. 자, 지금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보야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보 마이크로 녹화를 해보고 있습니다. 같은 위치에서 같은 목소리 크기로 보야하고 많은 차이가 있을지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보야 MM1과 모보 VXR10 샷건 마이크는 제 귀에는 거의 흡사하게 들리네요. 이 정도 차이라면 더 저렴한 마이크를 선택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